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타격 박스가 엄청 크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에서 그 한족장 뒤에서거든요, 거의. 몸쪽을 많이 열어놓죠. 네. 몸쪽을 많이 열어놓고 홈플레이트는 포수 끝쪽 라인을 밟으려고 해요, 최대한. 단, 그 사이드암 투수들 있잖아요. 이제 횡으로 많이 휘는 그런 투수들일 경우에 가끔은 이제 앞으로 가서 쳐요. 이제 공이 휘기 전에 치려고. 이 넓은 요 안에서 많이 이동해 보면서 자기 위치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하나의 위치만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맞고라도 나간다 이런 생각 말고 타격 위치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여러 가지를 찾아보세요. 자기한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자기가 어디에서 잘 맞는지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.